사부가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해? 그러네 형님은 이 시간에 여길 왜? 방글이가 아빠 미워하는데 전기뱀장한테 딱이 맞은 것처럼 찌릿하더라고요. 민호 엄마가요? 모르는 거네 이러는데 지네 한 마리가 온몸을 타고 기어나 가지고 소리 그냥 확 돋더라고요. 아니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? 대체 내가 뭘 모르는 걸까요? 나 방글이가 먹고 싶다던 치킨도 시켜줬는데 민호 엄마 다리에 파스도 붙여줬는데 에휴 형님들 저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습니다. 정말 결혼하기 싫어요. 하지마. 그 방글이 고민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애들은 잘 몰라서요. 그런데 주과장님은 얼핏 짐작이 가네요. 응? 뭐지? 젊은이? 주과장님 오늘 단체 회식도 마다하고 집에 가셨거든요. 왜? 그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약속이라니? 집에 바로 왔는데. 혹시 오늘 남자들이 안 챙기면 죽는 날 아닙니까? 에이 민호 엄마 생일 가을입니다. 생일만 날입니까? 혹시 남자들이 흔히들 무심코 지나가는 그... 에이 결혼기념일? 아이 그거 놓쳤다기에는 뭐 좀 식상한데. 젊은이 오늘 며칠이지? 8월 25일이요. 아 벌써...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젊은이 나 당분간 여기서 숙식할 거야. 아 아직 25일 지나려면 30분 남았습니다. 30분 동안 여기서 뭐 합니까? 우리에겐 서프라이즈란 단어가 있지요. 무슨 원래 알았다는 것처럼 다가가는 뻔뻔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뭐?